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평론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출마 선언문에서 던진 메시지를 평가할 때 단연 한동훈 위원장이 1등이라며 치켜세웠다. 이 평론가는 한동훈의 점수를 학점으로 주면 A학점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. 전체 맥락을 보면 어디에도 남 탓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이 뭐다 라는 뚜렷한 자기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스탠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후보들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. 나경원, 원희룡, 윤상현 세 후보는 스탠스를 잘못 잡았습니다. 그리고 메시지가 약합니다.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후보가 선명하게 제시한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. 6월 27일 대구지역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. 한 위원장 연설이 끝난 후 바통을 이어받은 장동혁 의원이 연단에 섰다. 장 의원은 용산과 친윤척의 압력이 거세지만 꿋꿋이 버티겠다.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연설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다.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장 의원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쏟을까요? 용산과 친윤 해도 너무하네요. 한 위원장님 아니었으면 벌써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 자리도 위태로울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한 위원장님과 그 주변 사람들 저렇게까지 힘들게 할까요? 장 의원님 눈물 흘리는 거 보니 저도 다 눈물이 납니다.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용기 잃지 마세요. 라며 장 의원을 향해 응원을 보내고 있다.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최상병 특검을 절묘한 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. 안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계속 민주당에서 문제로 삼으면서 정부는 더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만 빠지게 될 겁니다.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. 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는데 안 의원은 보수층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안보와 국방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던진 최상병 특검 찬성안 이건 아주 절묘하게 잘 던진 거라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.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고 평가했다. 우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던진 카드들이 심상치 않다.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. 이어 그는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.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다음 대선에 위협적일 것이다.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골치 아파지는 것이다. 고 말했다. 한 위원장의 차별화된 행보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잠재력이 남으며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. 광장인 채널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회원에 가입하시면 닉네임 옆에 도토리 배지가 표시되며 회원 가입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